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놀라운 한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며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24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될 때까지 전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이 86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11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다가 아브라함이 86세가 넘었으면서부터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식의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18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라가 18장 12절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지만 이들에겐 그것이 큰 기쁨이 될 수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기쁨이 될 것 같지만 이들이 현실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impossible, 불가능한 말씀이란. 그래서 전혀 이들에게 기쁨도 되지 못하고 소망도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창세기 18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데 왜 사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비웃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요.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결국은 사라가 아들을 얻게 됩니다. 전혀 아들을 얻을 수가 없었고 그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사라는 비웃었고 그 말씀을 온전히 가슴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노년에 얻을 수 없는 지경에 아들을 얻었다고 성경이 말을 해요. 그때 사라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21장 6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내가 지난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진실로 웃게 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별명 하나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삶의 상황을 지나올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나를 웃게 만드신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라를 웃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도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웃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까? 눈물에 붙들려 있고 고통에 붙들려 있고 사고로, 이혼으로, 실패로, 질병으로, 나의 소중한 그 무엇을 잃어버린 그 상실로, 아니면 어떤 죽음의 공포로.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웃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웃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웃게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신다면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수단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실 때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웃게 만들어 주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없이 여러 번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시지요. 이 약속의 말씀을 할 때 이 사라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창세기 11장 30절을 보면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사라의 몸에 경수가 끊어져서 자식을 갖지 못했다고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 원천적으로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아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불임을 말합니다. 아직 자녀를 갖지 못해서 자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가질 수 없어서 자녀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 거죠. 이 영어 성경에 보면 She was barren. 그 여자는 불임의 여자다. So 그래서 She had no children. 그래서 그 여자는 아이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0.1%의 가능성도 없는 그 상태에서 12장으로 들어오면 12장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내가 네게 복 주겠다. 자식 주겠다. 그래서 창대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15장 5절에도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0.1%의 가능성도 없는 이 불임의 여성에게 하나님은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데리고 나가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17장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점점 더 발전되고 점점 더 깊어집니다. 내가 네게 자식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더니 하나님은 그를 데리고 나가 밤하늘의 별들을 보이면서 저 별처럼 네 자손이 많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이후에 하나님은 아예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그의 이름을 개명시켜 주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어봤어요. 하나님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내게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러시더니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게 하겠다고 하시더니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고 네 이름을 바꿔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과연 기뻤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은 너무 황당하고 창피스러웠지 않았을까? 이것도 적어놔요. 아브라함 만나서 물어보도록. 동네 사람들이 웃지 않겠어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나는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그 이름을 지어붙이고 다니면 사람들을 나를 비웃지 않을까? 아브라함이 그 생각도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사라에게도 말씀하세요. 창세기 17장 15절 16절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접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라가 기뻤을까요? 요즘 아이들 말로 쪽팔렸을까요? 누구를 놀리나? 나는 불임의 여성이요. 반야골 산부인과 가서 검진을 받아봤는데 아이를 못 낳는다 그랬어요. 근데 나는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 그 이름을 붙이고 다니면 누구를 망신을 주려고 하나님이 이러시나? 그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여기 무엇이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 기대할 수 없는 말씀,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로 하여금 하나님은 웃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웃게 하시는가? 그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은 도무지 불가한 것 같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결국은 웃게 됩니다. 왜요? 마태복음 5장 18절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를 하나님은 결국 웃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펴면 받아들일 수 있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일본의 신앙인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이성적 눈으로 살피면 성경은 첫 표지와 마지막 표지 외에는 남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믿을 수 없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결국 사라를 웃게 하셨는데 어떻게 웃게 하시느냐? 말씀의 성취로 웃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행하심으로 웃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아무리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해줘도 그것을 성취할 능력이 없다면 그 말씀, 그 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실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고 굳이 여기 언급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생산 능력이 불가능할 때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그 원인을 아브라함의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장 1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자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I am God Almighty.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99세 된 너희는 할 수 없다. 네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 그러나 내가 전능하기에 내가 이루어준다. 그 말씀을 사라에게 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웃지 못하는가? 웃고 싶은데 웃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지금 내게 웃음을 빼앗아가버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서 우리가 웃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웃지 못합니까? 내가 웃지 못하는 그 현실이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내가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주어를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전환하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 있고 주어가 되어 있을 때는 늘 벽 앞에 부딪히면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넘어설 수 없는 산을 만나면 거기에서 우리는 절망을 해야 되었습니다. 질병 앞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안식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이 주인공을, 주어를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놓으면 벽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벽을 뚫고 나가실 것이고 산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그 산을 넘어가실 겁니다. 내가 실패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신뢰하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네가 왜 결과를 예측하느냐? 네가 왜 상황을 거기서 종료시키느냐? 네가 왜 거기서 포기하고 마느냐? 내가 있다. 내가 있다. 99세 아닌 100세에도 이삭을 나는 줄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 믿고 이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웃게 하시느냐?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킴으로 우리를 웃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발동하여서 우리를 웃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게 해서 우리를 웃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이 아브라함의 승리는 기다림의 승리가 아닙니까?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서 자식을 얻은 거 아닙니까? 사라가 웃었던 이 웃음은 인내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뭐냐?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 16장 마지막 절은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라고 말하고 16장이 끝이 납니다. 16장 다음은 몇 장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17장입니다. 17장은 몇 절부터 시작합니까? 확실히 3부 예배가 좀 의리한 사람들이 많구만. 잠을 많이 자고 늦게 나와서 그런 모양인데, 16장 마지막 절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라고 말하고 17장 첫 절에 오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16장에서 17장은 한 장 차이지만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동안 아브라함은 자기의 힘과 노력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앞당기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놓으면 우리가 육신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 좀 볼 필요가 있는데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2절을 좀 띄워놓으세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는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의 노년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때라는 거죠. 이 2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몸의 전율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을 해 두었어요. In his old age, 그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이 말은 단순히 육신적인 이 나이가 많다는 표현보다 그 생산할 능력이 없었을 때 그런 의미죠. At the very time, 바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God had promised him.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다림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에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실행하는 시간이었다. 저는 어제 저녁에 말씀을 다 준비해서 영상실로 보내놓고 난 다음에 야,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구나.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런 찬양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찬양을 제대로 못 부르겠어. 그러다가 다른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양. 이 찬양은 내가 외우기 너무 좋은 거예요. 가사도 너무 간단하고 곡도 너무 짧아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나보다 모르는 사람들 많네. 근데 이것을 영어로 된 가사에 보면 더 멋이 있어요. In his time, 그분의 때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시느냐. He makes all things. 그가 모든 것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Beautiful. 아름답게 만드신다. 그분이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내가 지금 아파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한계에 부닥쳐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이 아름답게 만드신다. 언제?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에. 그 하나님의 때에. 네. 여러분,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